3-4년차 코딩 실습의 세 번째 C 항목이죠. 이카노미에서 첫 번째 CRP입니다. CRP 모듈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CRP는 이게 시티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의 자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CRP입니다. 그리고 지트 시스템. 지스트는 just in time입니다. 탕탕탕탕탕탕 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공지 끝나면 다음 단계 공지로 땅땅땅 이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AI 모듈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코딩 참여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City Resource Planning LANNING 이거 되는 거죠. 요거는. 원래 시티보다 원래 예전에 엔터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터프라이스 리소스 플래닝에서 ERP라고들 많이 썼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티 리소스 플래닝 ERP를 CRP로 확장한 겁니다. 그죠? ERP를 CRP로 확장을 하고 물론 AI 기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AI 기술 해서 CRP로 구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봤다시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도시 인구가 5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의 자원을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인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결정. 그래서 그 중에 학생들도 있죠. 학생 각각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공부. 시민들 각각이죠. 시민 각각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상품 재화일 수도 있고 용역일 수도 있죠.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 말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것이 요 두 개를 결정하는 것이 CRP 코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겠죠. 예. 이건 이제 경제 모듈의 하위 모듈이고 예. 그냥 우리는 지금 학교 막연히 학생들이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하잖아요. 뭐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하는 거고 시민들도 그냥 직장을 다니는 거죠.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상당히 뭐 그런 건데 근데 일단 교육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고 하나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교육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니까 그죠? 문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디서 어떤 직책에서 어떤 직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죠. 어차피 취업은 교육도시 시민은 이미 취업을 한 겁니다. 뭐 교육도시의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도시의 임직원이에요. 이미 취직은 한 거죠. 이미 취업은 했으니까 어디에 취업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것들을 시티 리소스 플래닝으로 해야 되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물론 경제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AI 코딩 과정도 다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됩니다.